안녕하세요, 초롱입니다. 이번에 판매할 꽃들입니다. 구경하시고 문자 주세요. 여기 긴기야인데요. 긴기야. 긴기야가 분홍도 있고 요즘 키가 큰, 옛날에는 키가 큰 애들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키도 작고 향도 좋으면서 꽃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맺은 애들이 들어와요. 여기 긴기야 설화라고 하얀색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너무 색감이 예쁘죠. 근데 향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가게 지금 진동을 합니다. 분홍도 그렇고요. 핫사이즈 좋죠, 분홍은. 근데 흰색 나름대로 새로 나와서 멋져요. 밥도 보통 가득입니다. 이렇게 가득이고요. 꽉 찼어요. 그리고 꽃도 많이 맺었는데요. 긴기야 설화라고 얘는 22,000원입니다. 얘는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긴기야 분홍은 20,000원입니다. 분홍 너무 화사하게 예뻐요. 꽃 가득 맺었거든요. 포토는 같은 포토입니다. 아주 커요. 그리고 뒤에 환타지야. 얘는 좀 큰 포트에 촉수가 많아서 3만원입니다. 얘는 3만원이고요. 여기 향천이라고, 얘도 한타지아 종인데요. 꽃은 비슷해요. 향도 거의 같고요. 향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포트가 좀 작아서 그런지 28,000원입니다. 향천. 향천 한타지아라고 해요. 얘는 28,000원입니다. 그리고 카톨레아 주홍색 있죠? 얘는 28,000원. 얘도 28,000원입니다. 주홍색 카톨레아고, 여기 지구베타 이번에 데려온 애들 있어요. 저번에 3만원, 2만원짜리 팔았는데요. 얘네는 26,000원입니다. 꽃대가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포토를 보여드릴까요? 아주 튼실하게 잎이 아주 아주 싱싱합니다. 얘는 지고베타. 향이 하루 종일 나는 꽃 아시죠? 연두색에 보라색 섞여서 26,000원입니다. 얘는 26,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깃고. 이 카톨레아부터 보여드릴게요. 노란 카톨레아. 얘가 꽃 맺어 있는 얘가 있는데요. 노란 카톨레아 얘는 3만원입니다. 포토는 중간 포토예요. 아주 싱싱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저쪽에 25,000원짜리 있는데요. 25,000원인가? 얘는 35,000원입니다. 꽃이 그러니까 자구도 많고 촉수가 엄청나요. 꽃도 많이 맺었고 해서 비싼가 봐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키꼬. 키꼬 종류도 두 가지예요. 포토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큰 포토는 큰 포토는 3만원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작은 포토는 26,000원입니다. 얘도 꽃대는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거든요. 깊고 큰 포토 3만원, 중간 포토 26,000원입니다. 촉수도 좋고, 깊고 꽃이 하얀색에 분홍 섞인 건데요. 향이 정말 좋아요, 얘도. 꽃이 약간 고급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얘는 꽃 보면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여기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카톨레아. 얘는 호접인데 좀 특이해서 제가 데려왔어요. 천궁이라고 키가 조금 있긴 한데요. 천궁 호접. 얘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천궁 호접. 그리고 분홍 카톨레아. 예쁘죠? 여기 찐분홍도 있습니다. 얘들도 18,000원입니다. 20,000원짜리였는데 18,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18,000원으로 하고,
저기 차밍 루비라고 미니 카툴레아인데요. 별꽃으로 피는 애예요. 얘가 보여드린다고 여기 하나 남았는데 다른 저쪽에 있어요. 얘는 2만원입니다. 미니 카툴레아 차밍 루비. 생각이 잘 안 나. 차밍 루비인데요. 분홍색으로 별꽃처럼 피는 애예요. 2만원이고 여기 빨강 카툴레아 보이시죠? 꽃이 너무 이뻐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26,000원입니다. 카툴레아.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오돈토. 오돈토인데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꽃대가 네 줄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오돈토 슝. 얘는 26,000원입니다. 26,000원. 얘가 꽃대도 많고 밥이 많아서 척수가 많았어요. 26,000원이고요. 꽃이 이렇습니다. 예뻐요. 향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덴파레라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요. 꽃대가 지고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들은 13,000원입니다. 덴파레. 꽃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은근히 예뻐요. 싸면서 예뻐요. 덴파레 13,000원입니다. 얘는 리틀슨이네. 리틀슨은 23,000원? 23,000원이고요. 여기 옐로우킹. 얘는 3만원입니다. 옐로우킹 꽃대를 물고 나오고 있어요. 옐로우킹인데 이쪽에도 세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옐로우킹 얘는 3만원입니다. 여기도 옐로우킹이고요. 옐로우킹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틀선은 23,000원입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크리스마스 로즈 얘는 26,000원입니다. 얘도 척수는 괜찮아요. 세척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 꽃대를 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로즈 26,000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트키아. 플러스트키아라고 척수가 엄청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얘가 은근히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미니 종인데 여기도 하나 있고 하나는 나갔습니다. 아, 이거 와세리라고 요도 귀하나이에요. 얘는 6만원입니다. 제가 겨우 구하나인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6만원 와세리. 그리고 연자스꽃. 얘는 나무분에 이렇게 제가 심어놨는데 얘는 5만원. 연자스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도사. 여기 노도사 이렇게 얘는 42,000원입니다 35,000원짜리 좀 밥이 작은 게 집에 있어요. 노도사 42,000원입니다 그리고 디체 오이디스 얘는 촉수가 좀 많아서 5만원입니다 좀 비싸죠. 이쪽에 있는 애들이 NC클리어 얘는 65,000원이고 여기는 45,000원. NC클리어. NC클리어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꽃도 제가 밖에 놔두니까 6개월, 가게 안에는 3개월 정도인데, 밖에 저는 여름에 밖에 놔뒀는데 6개월 갑니다. 꽃이. 그리고 간엽 조슬란이라고 얘는, 소엽하고 이렇게 접붙인 애 같아요. 얘는 4만원입니다. 이래도. 꽃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지금도 꽃이 떨어질 하는데도 향이 좋고요. 디네마 얘도 밥이 엄청 많아서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포켓누브. 포켓누브 꽃대가 너무 많이 물렸어요. 포켓누브 2만원입니다. 꽃대가 아주 튼실하니 꽃대가 많죠. 그리고 여기 옆에 주격수 꽃
주겹꽃이라고 만원입니다. 몇 개 있어요. 이쪽에 습꽃 종류 무희라고 있어요. 꽃대가 지면서 나면서 이렇게 이쪽에 나오고도 있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꽃진 것도 있는데 얘는 2만원입니다.